시원하게 드시면은 좀 더 청량한 과 그리고 이 자작나무 쓰레기의 달짝지근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가파도에서 청보리 시절 한창이었다고 해요. 그 청보리를 장시간 정성스럽게 익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잣으로 만든 미용과 끈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왼쪽 편에는 굉장히 귀여운 청보리로 만든 스낵이 두 피스가 꽂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과자처럼 손으로 콕 빼서 함께 중간중간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가지를 우려낸 식초에 생단새우와 그리고 익힌새우, 쪄낸 가지 등 다양하게 식감을 느끼실 수 있게 부쳐서 준비했습니다. 주전부리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세 가지의 잠깐 주전부리입니다. 가장 낮은 파란색 플레이트를 보시면 주역 위로 감태와 블랙 트러플 듬뿍 얹어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초록색 플레이트는 거친 두부 껍질로 만든 컵입니다. 그 안을 감자 샐러드와 멸치로 채워넣었고요. 가장 마지막 빨간색 플레이트는 우리술 약주에 복숭아를 둘렀습니다. 복숭아로 달달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낮은 단부터 높은 단순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콩입니다. 콩을 짜서 나온 그 콩물을 살짝 훈연해서 부친 뒤에 맨 아래 커드로 깔았습니다. 그 위로는 계란 흰자로 만든 얇은 막에 오징어 먹물로 한국화처럼 표현해봤습니다. 액체는 발효시킨 투명한 표고버섯 글레이즈와 캐비어 듬뿍 얹어드렸는데요. 자기 스푼으로 캐비어 본연의 맛을 먼저 즐겨보시고 스푼 두 개 같이 사용하셔서 얇은 막 갈라서 알아서 이렇게 껍질을 아라리 벗겨낸 다음에 따뜻한 즙을 내었습니다. 그 왼쪽에는 우리나라 바다 장어를 해밀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넣은 반죽에 살짝 튀겨냈고요.
서비스한테 여기다 하고 있고요. 아니, 서비스한테 이렇게 흰 천을 깔아놔서 이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칸이 가든이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허브 같은 것도 키워서 구조리사에 나오는 그런 방법인데 현재 테크닉에 그러니까 한국에 색을 입혔으면 얇게 슬라이스한 주키니를 이제 살짝 쪄낸 다음에 안쪽에 훈연한 양파 채워놨고요. 여기는 호박 잎 안에 그 다진 칡소를 채워놨어요. 그래서 칡소가 왜 몸에 칡을 두는 분이 한국 전통 소잖아요. 그래서 이 왼편에 놓여져 있는 게 칡소랑 전복을 겹겹이 쌓아낸 거예요. 흰 부분이 전복이고 냉면을 이타니카돈만의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이타니카돈은 메추리살로 국물을 시원하게 내서 직접 밀은 밀면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루바브 소르베랑요. 위에는 루바브 즙을 내서 디스크처럼 만들어서 만들었습니다. 루바브랑 히비스커스 즙을 내서 이렇게 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푼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깨서 아래 소르베 좀 드신 다음에 루바브 워터예요. 홍합가루랑 콩가루로 화이트 크림을 만들어서 직접 다 그은 거 스토크로 긁어 드시면 더욱 맛있고요. 전체적인 디저트는 율무를 볶다가 우려내서 급 얼렸습니다. 그래서 바삭하면서도 입안에서 되게 사르르 녹는 정말 기분 좋은 식감의 디저트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가장 맨 먼저 드실 사람의 맥을 살려준다는 생맥산입니다. 오미자 베이스에 인삼, 꿀, 맥문동을 넣고 드시기 편하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셨던 그 루바브로 만든 쫀득이입니다.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대추 야자와 아몬드 가루로 만든 대추 가나슈. 뒤에는 오미자 즙과 참외로 만든 참외 전과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드실 안에 해청 막걸리가 들어있는 초콜릿 봉봉입니다. 초콜릿 봉봉은 한 입에 넣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